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ETF 흐름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예, 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ETF도 인버스가 있긴 하지만 네.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ETF 상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마음이 불편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바닥 시그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화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풋옵션 외국인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월 19일에 445억 원 풋옵션을 대규모 매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수량으로 좀 바꿔드렸었죠. 아, 이거는 네. 내 가격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하락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편한 시각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1월 19일에 445억 원이고요. 옵션은 행사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445억 원어치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행사가를 매수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행사 가능성이 좀 낮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옵션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행사 가능성이 높은 또는 이미 행사 거의 100% 되는 내가격 옵션을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5억 원 숫자도 많았지만 이걸 제가 수량으로 잠깐 환산해드리면 예 445억 원인데 2만 2300계약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박 전무님이랑 이거는 내가격 내지는 네. 등가격이다. 네. 굉장히 하락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예 오늘 다행히 뭐 금액 기준이긴 하지만 오늘 드디어 좀 어느 정도 106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량으로 살짝 돌려보시면은 수량은 플러스예요. 근데 금액은 마이너스란 얘기는 수량은 플러스다. 근데 금액은 마이너스다. 싼 풋옵션을 많이 샀고 예, 많이 팔았고 예, 많이 샀고 반대로 비싼 풋옵션은 매수해 놓은 것을 걷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이제 외국인들의 옵션 시각이 완전히 돌아섰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1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좀 걸림돌, 뭐 불편한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1차적인 우려가 좀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서두부터 뭐 풋옵션 외국인들 풋옵션 참고로 풋옵션이라는 것은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네. 그런 옵션이니까 뭐 그쪽에서 일부 좀 걷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본부장님 그때 얘기하고 네. 그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분석 이런 쪽에 HD에서 들어가 보시면 네. 그 포지션 투자자별 포지션 분석을 네네네.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네, 추정이라고 보통 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 그 방송 하고 난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외국인의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합성 선물 매도에다가 네, 이렇게 떨어져야 이제 수익이 나는 포지션으로 네. 바꿔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외가격을 그렇게 또 많이 사고 내가격도 샀지만 네네네. 과연 이 풋옵션을 산다는 거는 시간 가치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풋옵션이나 콜옵션 매수가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옵션은 이제 변동성이 커져야 또 벌 수가 있는 자산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앞으로 커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네. 배팅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되게 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네네. 그 포지션을 본 거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뭐 그런 좀 생각도 들고 네. 우리 최창규 부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화면 준비한 것은요. 뭐 역시 이것도 파생 포지션이긴 한데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결제 약정이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신규로 포지션 잡았던 애들의 수량, 그러니까 잡았던 투자자들의 수량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고요. 신규라는 것은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포지션일 수도 있고요. 신규 매도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최근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들의 신규 매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네. 몇 차례 강조드린 바 있고 어제 한 5천 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감소해서 한숨 돌리나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 텐데요. 오늘 또 13,000 계약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습니다. 네, 13,000 계약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오늘 장 상황을 보시면 계속 빠졌거든요. 계속 빠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신규 매도 포지션이 네. 대규모로 들어왔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풋옵션은 일부 좀 정리하긴 했지만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네, 수익이 많이 네. 났기 때문에 뭐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 데다가 또 선물로 또 이제 그 지수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의 바닥을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파생 포지션에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네. 매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딱 정해놓고 네. 그 외국인의 그 합성 선물 포지션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번 주는 뭐 내일이 마지막 영업일이지만 또 설 끝나면 또 1월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월 만기일이 있고 또 1월 만기일 즈음해서 네. 2차전 LG 엔솔 관련된 2차전지 테마 ETF들 그리고 MSCI 지수 관련된 LG 엔솔 관련된 리밸런싱 그리고 만기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아 이쯤이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설 끝나면 또 다른 또 패시브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찬찬히 정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러면 결국은 뭘 봐야 되냐, 뭐 뭘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결국은 뭐 빅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보고서들을 찬찬히 좀 뜯어보니까 역시 빅스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시면은요 위에 있는 것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밑에 있는 것은 빅스 차트입니다. 뭐 좀 약간 시계열이나 차트의 표현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빅스 즉 미국 S&P 지수의 변동성을 건드리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 국채 10년물의 움직임이었지 않냐. 그래서 어제도 뭐 빅스가 뭐 3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형성되는 것도 뭐 유사한 움직임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좀 먼저 가지고 왔었고요. 그나마 좀 버팀목이었던 홍콩 증시도 많이 밀렸어요. 네, 역시 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세지면 결국은 뭐 이머징이라든지 좀 맷집이 약한 국가 쪽에서 가장 먼저 치명타를 받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는 보시면은 오늘 1200원을 넘었습니다. 네. 네, 1202원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만 또 놓고 따진다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오늘은 뭐 엔솔 관련된 뭐 이벤트가 좀 있었겠지만 환율만 놓고 따지더라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우울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ETF가 올랐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냥 오늘 오른 상승한 ETF들을 한번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봤더니만 팔라듐 아시죠? 팔라듐이 네. 그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인데요. 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팔라듐인데요. 최근에 팔라듐을 생산하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네. 네, 팔라듐 생산 1위가 러시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상품이 ETF가 팔라듐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 세계적인 유명한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콩이라든지 또 러시아가 또 구리도 전 세계에서 5위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역시 ETF만 뜯어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커머더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밀접하게 연동돼서 좀 주가 상승을 ETF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탄소 배출권 뭐 당연히 천연가스랑 또 연동이 되니까 탄소 배출권 ETF들 가격이 또 올랐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원유
그리고 뭐 장기 우량 회사채 이런 게 좀 그 가격이 오른 거 보니까 뭐 이걸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린 것들은 뭐니 뭐니 해도 LG 엔솔 관련된 네. 2차 전지 예, ETF들이 가장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할 필요는 없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뭐 팔라듐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또는 콩 선물 ETF 가격이 떨어지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 오히려 거꾸로 본다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뭐 팔라듐 선물 ETF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네. 좀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래서 또 어제 제가 또 말미에 저도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네. 들어가 있는 ETF들을 한번 쭉 훑어드리면서 네. 예,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우려를 좀 본의 아니게 끼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 종목이 그 지수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던 이슈였고요. 당연히 그 종목이 그 지수에서 빠진다면은 ETF는 그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보니까 제가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ETF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뭐 삼성증권 장정원 애널리스트 그리고 한한금융투자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찾아갖고 왔는데 네. 이 에코프로 BM 관련된 코멘트를 보니까 회사 법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거기 있는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네. 예,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간다든지 혹은 상장 폐지로 간다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주요 임원들의 예를 들어 비리 행위나 이런 게 그 상장 폐지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직원들 그러니까 네. 아마 ESG 차원에서는 ESG 네. 차원에서는 내부 임직원들의 비리가 ESG 차원에서는 감점 요인이긴 하지만 네. 상장 적격성 심사 요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좀 코멘트를 네. 그게 좀 당연한 게 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아 만약에 이게 네.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하면 네. 그래서 그 임원들에 대한 네. 그 징계나 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재벌 총수 이렇게 구속될 때마다 제가 네. 한 번씩 이제 주가 빠지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가 앞으로 투명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임직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기업 가치 영향에 얼마나 미치나만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질 이슈는 아닌데 보통은 크게 빠져요 처음에.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희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실제로 네.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한테도 살짝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박세희 전문가랑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질적인 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뭐 현재 가격 수준이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지수에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에코프로 BM이 빠지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ETF 쪽에서 뭐 지수에서 빠져서 에코프로 BM을 판다든지 그런 패시브적인 수급 악재는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하도 뭐 별일들이 많아놓으니까 네. 네. 저번에 이제 포스코 물적 분할 이런 것도 네.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의 물적 분할은 처음부터 이제 뭐 그게 상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밝혔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질 요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네. 상처를 입다 보니까 네. 그런 이슈가 나오면 네. 바로 주가가 좀 네.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좀 나쁘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계속 던져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연초 대비해서
그 사이즈가 늘어난 ETF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 저희 염기돈 어소가 만든 자료인데요. 연초,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대비해서 한 100억 원 이상 시가총액이 늘어난 ETF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시가총액이 늘어난 ETF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좀 배팅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밑에는 단기통환채, 단기통환채, 단기채권, 단기통환채, 종합채권, 액티브 이런 좀 채권형 ETF의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서 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러면 단기채권이면은 금리 오르면 어떻게 뭐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금리 상승인 부분이 어느 정도 ETF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기 통환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린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ETF고요. 그리고 대형 고배당 역시 시장에 혼돈이 온다든지 혼란이 올 때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피해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움직임들을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레버리지 뭐 최근에 TQQQ 관련해서 많이 손실 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역시 믿을만한 것은 미국 나스닥 100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스닥 100 레버리지 쪽으로도 사이즈가 좀 늘어났으니까 요거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시장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좀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파생형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매매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네, 파생형 교육을 한 시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증권사마다 고객의 등급마다 좀 틀리지만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도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질문 많이 받은 게 야, 이 정도면은 나 한번 사볼래. 그러면 이왕이면 레버리지 ETF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주문이 안 나가더라. 왜 주문이 안 나가니? 기본 예탁금이 없어서 또는 네. 교육을 안 받았다고 주문이 안 나간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장에서 변동성을 쓰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레버리지 ETF나 이런 상품들은 이렇게 시장이 크게 많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 효과를 보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파생형 ETF에 관련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제안을 좀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예,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2020년 8월 27일 날 나온 건데요. 뭐 금융위원회가 ETF, ETN 시장 건전화 방안 뭐 이걸 발표하면서 뭐 기본 예탁금 제도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기본 예탁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고객마다 좀 등급이 달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500만 원 1등급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3등급 뭐 고객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있어야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뭐 불합리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배짜리 ETF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데 왜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나 레버리지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좀 뭐 좀 막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게 약간 좀 뭐 약간 오바스럽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이 있어야 시장 충격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저는 중간 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버스 ETF가 없었다면은 매매를 못 한다면은 주식을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버스 ETF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이걸 통해서 해지를 걸 수 있으니까 네. 주식을 직접 안 팔아도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증시 안정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자 뭐 좀 말을 좀 길게 해 봤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도 이제 파생 원래 애널리스트였고 파생 네. 전문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 강박증 해가지고 우리 네. 강원구 저가 나왔을 때 RSI
로 가지고 저랑 강원국 작가랑 막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재작년 우리 정프로님한테 제가 조자리에 앉아서 2010년 5월 달에 정프로님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대출 받아서 사도 됩니까? 라고 굉장히 예,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하셨죠. 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장이냐. 그런 질문이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용하다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장이 있고, 그죠? 네.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딜레버리지 장이 있는 거죠. 재작년 같은 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장이었었고, 작년 같은 장은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장은 어떤 장인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감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아마 최창규 본부장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생을 오래 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건데. 네. 그리고 또 뭐 제일 많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뭐 지금 이 시점이면 뭐 PBR이나 밸류에이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를 한다면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제가 뭐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강요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막아놓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왜냐하면 또 언제 또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고 또는 언제 인버스를 써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아예 접근하지 마. 이렇게 막아놓고 주식 투자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약간 3,000원 내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3,000원 내고 네. 한 10시간 정도 네네네. 모의 투자하고 교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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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모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의 투자도 직접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려면 내일도 방송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지수 때에서는 우리가 현금화 시키는 그런 타이밍인지 네. 아니면 진짜 레버리지를 사볼 만한 네. 그런 타이밍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네. 그런 기술적 지표 있잖아요. 네네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그 오늘 아침인가 어제 그 김영희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는 한 2,900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약간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보시던 김영희 교수님도 2,900 정도. 네. 예, 그렇게 우리가 펀더멘탈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2,800이 뭐 PBR 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들어갈 만한 지수 때인지 그거는 또 우리가 테크니컬 그렇죠. 지표를 보면 예. 좋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I 30 이하로 주봉상에 RSI 30 이하로 들어가면 그게 한 2년에서 한 5년마다 오는 기회거든요. 네네. RSI라는 게 주식 체결 강도였었네. 예, 상대 네. 강도 지수라고요. 상대 강도 지수. 네. 네. 그게 이제 주봉상에 있는 제 책에도 이제 써놓은 내용인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2020년 3월 이후 처음 이제 그 지표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최성규 본부장은 또 다르게 보는 지표들이 좀 있을 거니까 네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뭐 2,500을 가냐 400을 가냐 이런 얘기보다도 네. 저는 이제 공포에 대한 강도를 본다 했잖아요. 네. 그 공포에 대한 강도를 보면 지금이 또 2020년 3월 이후 처음 발생한 지표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한번 네. 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주로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네. 또 파생 포지션 그리고 괴리율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거래량 비율 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많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관련된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라고 말씀하니까 댓글에서 레버리지를 사란 얘기냐, 인버스를 사란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바닥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울역까지 가더라도 자전거만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전철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데 야 너희는 자동차 타지 마. 뭐 이렇게 막아놓고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네. 뭐 수단, 채널, 그러니까 수단, 비클 차원에서 좀 열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간의 차이가 없이 네네. 네,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의 흐름 그리고 ETF 흐름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오건영 부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함께해 주신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